안녕하세요. 향기동동 디디 아로마입니다. 오늘은요, 다리가 이렇게 잘 붓는 분들, 다리 붓기 빼주는 그 아로마 오일 레시피 말씀드릴게요. 자몽 에센셜 오일, 진저 에센셜 오일, 사이프러스 에센셜 오일,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에센셜 오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요, 베이스 오일로는요, 스윗 아몬드 오일, 그리고 또 포도씨 오일 오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저는요, 코코넛 오일이나 아몬드 오일 그 둘 중 하나 이렇게 베이스로 쓰는데요. 오늘은 포도씨 오일도 사용해 봤어요. 같이 섞어 볼게요. 포도씨 오일이 그 혈액순환하는 데도 좋고 체내 지방도 제거를 해줘서요. 그 비만을 방지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자, 우선요, 갈색 차가병에 아몬드 오일을 한 20%에서 30% 정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위에 보시면 에센셜 오일 넣어줄게요. 자, 그레이프 프루트 에센셜 오일, 자몽 에센셜 오일입니다. 자, 6방울 정도 넣어줍니다. 자, 베이스 오일 30ml에 그레이프 프루트 에센셜 오일 6방울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비율을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진저 에센셜 오일, 생강이죠? 생강에서 추출한 예, 오일입니다. 진저 에센셜 오일 2방울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면 되세요. 자, 진저 에센셜 오일이 해독작용도 있고 또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도 증가시키고 네, 나쁜 독소도 빼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사이프러스 에센셜 오일 4방울 넣겠습니다. 4방울 이렇게 떨어뜨려 주세요. 자, 사이프러 에센셜 오일은요, 정맥류에 이렇게 치유하는 그 아로마 블렌드에 넣는데요. 왜냐면 혈관을 이렇게 수축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리고 조직을 좀 이렇게 수축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종 오일에도 쓰입니다. 자, 그레이프 시드 캐리어 오일을 넣어줍니다. 자, 포도씨유 넣어주고요. 그리고 오일이기 때문에 자, 살짝 섞어주시면 되세요. 살짝 흔들어주시면 오일이기 때문에 서로 쉽게 섞입니다. 자, 이렇게 부종 오일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30ml 베이스 오일에 사이프러스 4방울, 진저 에센셜 오일 2방울, 그레이프 프루트 에센셜 오일 6방울 이렇게 만들었어요. 넣고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예, 제 손등에 발라줬는데요. 자, 향이 아주 진저의 향이 아주 기분 좋게 은은하게 퍼집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